유카나 구하나님이 네 유카나 구하나님께서 흥치뿐 가사처럼 가장 잘 삐지거나 최근에 삐졌던 멤버 있나요? 주변에서 어떻게 풀어졌는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지목 한번 해봐도 돼요? 공교롭게 어, 예, 예, 예. 제가 읽었네요. 자, 하나 둘 셋. 어 우리 수빈이 어. 네. 제가 될 줄 알았어요. 우리 왕조꾸미 왜? 제가 본의 아니게 잘 삐지고 혼자 잘 삐지고 잘 풀리는 스타일이에요. 어. 근데 멤버들이 사실 저한테 그렇게 크게 삐지게 하지 않는데도 제가 혼자서 삐지는 스타일인데 어, 왜? 섭섭해? 섭섭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예를 들어서 어. 다영이 있잖아요. 야, 또 나왔어. 나 나올 줄 알았어. 아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다영이랑 암묵적으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네. 제가 말하진 않았지만 요거트를 아침마다 먹는데 그걸 항상 다영이가 시켜줬거든요. 어. 근데 다영이가 어느 날 요거트를 안 먹더라고요. 아침에 밥을 먹더라고요. 굿밥 먹어서 확 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날 요거트를 못 먹었어요.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춰야 돼가지고. 그때 한번 삐졌었는데 아, 그래서 네. 저한테 삐져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너 때문에 하루가 꼬였느니 아침부터 하루 왼종일 너 때문에 일이 다 꼬일 것 같다고 책임지라면서 어. 너가 오늘 내 하루 책임지라면서 막 그러고 네. 그 저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도 제가 요거트를 안 시켜줬어요. 어. 왜냐면 제가 오늘도 토스트가 먹고 싶었거든요. 네. 차에 타자마자 다영아 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 아 장난이죠. 네. 그러니까 넌 전 예. 너무 고마워요. 다영이가 맨날 제 것까지 챙겨줘가지고 고마운데. 근데 사실 네. 우리가 살짝 삐졌다는 건 약간 애교나 애정의 표현일 수도 있어.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 친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삐지지 않잖아요. 맞아요. 불가능이죠. 다영이가 그치. 좋으니까 삐지는 어, 거예요. 저도. 그리고 화가 나지 아예. 그치? 맞아요. 나 삐졌어. 막 이러잖아 우리 또 심지어. 맞아요. 네. 귀여워요 아주 그냥. 그럼 우리 수빈이 빼고는 다른 사람은 다 삐지지 않아요? 가끔 우리 삐치지 않나? 저도 삐진 적은 어. 있는 것 같아요. 어 뭐야? 궁금해. 몰랐어. 최초 공개다. 언제야? 아,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다영이가 저보고 그 교복을 입고 어. 컨셉이 교복이었던 아. 무대가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제가 그때 착한 선배라는 명찰을 했는데 언니 얼굴이 착한 선배 아닌데? 이러면서 저한테 그런 악담을 하고 어. 제가 다음날 침대에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상처를 받았어. 이게 지금 한 달째 가고 있어요. 예. 그럴 때는 한 달째 가지 않게 좀 어떻게 풀어주는 편이야? 아, 그래서 제가 예. 인정하라고 그냥 인정한 마음 편해진다고 아~ 계속 이렇게 다독여줬죠. 예. 어, 사실인데 어떡해요. 그렇지, 그렇지. 말 넘침. 오히려 서로 인정하고 인정해 이러면서 풀어주는 거네. 네. 맞아요. 아, 인정해 네. 속 편하게. 맞아. 자 구자춘 씨가. 뭐라고 네, 했어요? 요즘 SNS에 흥치뿡 챌린지 많이 하던데 혹시 보신 분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 있나요? 아, 흥치뿡 챌린지가 그 김영철 씨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맞아요. 네. 어, 네. 김영철 선배님, 노라조 선배님, 문세윤 선배님과는 문세윤 씨가 엄청 잘했죠. 같이 네. 아예 무대를 네. 했고요. 챌린지에는 아무래도 환불원정대 선배님들이 아. 같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네, 그리고 유재석 선배님이랑 오. 정재훈 선배님도 같이 해주셨거든요. 예.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이효리 선배님이랑 엄정화 선배님 역시 다르구나. 한 세 번씩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링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 완벽하게 하고 싶은 거지. 좋아요.